그죠? 그 재산세는 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64쪽에 있죠, 아마. 우리 재산세는, 아, 맞네, 그죠? 재산세다. 재산세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시군구에 지방세잖아, 그죠?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그죠? 구에서 부과한다. 요거는 이제 뭐 수익세적 성격이다, 그죠?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그죠? 요런 거. 재산세는 또 이거는 고지서 날라오죠, 그죠?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보통 징수니까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죠? 가산금 3%. 요 정도는 이제 기본이잖아, 일단은. 그죠? 예.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요거는 물론 이제 물건 소재지다. 그죠? 물건 있는 곳. 지방시는 다 물건 있는 곳이니까. 공부하는 거. 첫째 뭐더라? 과세 대상. 과세 요건 네 가지잖아. 그죠?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두 번째 뭐죠? 납세 의무자. 세금 누가 내느냐 알아보고. 그죠? 그 과표가 뭔지 알아보고. 과세 표준 알아보고. 그 다음 세율 알아보면 끝나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죠? 요거 이제 징수. 이거는 어떻게 징수하느냐? 고지서 발부한다. 그죠? 이거는 고지서 발부. 그래서 보통 징수다. 그죠? 고지서 발부할 거면 날짜 있어야 되잖아.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그죠? 여름도 알으면 끝나버리잖아. 여기서 세 문제. 그죠? 과세 대상 다섯 개. 그 이제 책 보면서 그냥 내가 쭉 메모해 드릴게. 주택. 알잖아. 그죠? 재산세 낸다. 핵심 토지. 그리고 건선항.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죠? 항공기, 토지. 요 다섯 개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다섯 개. 알겠죠?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됐죠? 그죠? 납세자 누구? 이 토지는 이제 모든 토지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시는 전부 모든 토지입니다. 그리고 공부상 다. 그죠? 합한 모든 토지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그죠? 6월 1일 현재 요날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요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그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보세요. 자, 우리 6월 1일 나왔다. 그죠? 그럼, 5월 3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6월 1일 현재 요날의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이 사람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을. 응? 6월 2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요날 현재 누구 거죠? 갑. 6월 1일 날 매매 이루어졌다. 요날. 그럼 누가 납세면 될까요? 을. 예. 그래서 이제 을을 납세를 하고 있다. 그죠? 현재 요 을 매수자. 알겠죠? 요 이후는 갑이 되죠. 왜? 요날 현재 소유자니까. 알았죠? 뭐 이건 알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잔금은 다 우리 팔았던 게 잔금 받은 거잖아. 그죠? 잔금 받은 게 팔았는 건데 갑이 을한테 잔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다. 명의 이전. 그럼 공부상은 누구로 돼 있죠? 아니, 갑으로 돼 있잖아. 갑으로 이 사람은 뭐 공부상에는 갑으로 돼 있고 실제는 누구 거죠? 을 거잖아. 그럼 공부상 소유자와 사회상 소유자도 다르죠. 그죠? 그런데 자, 이때 다 문제가 생긴다.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이 사람 낸다고 돼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고의세가 발부되잖아. 그죠? 자진 신고 납부가 아니고.
그럼 과세권자가 세무서에서는 뭘 보고 고에서 발부합니까? 이거 보고 하죠. 공부해 보고. 대장 보고, 그죠? 이 사람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하라, 신고. 그렇지. 언제까지? 예. 요 날부터 10일 내에. 알았죠? 신고해라. 그 원칙은 누군데? 사회상 소유자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버리지.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원칙은 누가 된다? 누구?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언제? 방금 했잖아.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는 경우다. 그죠? 그 임차인이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임차인. 그죠? 이 두 사람 다 모를 때 소송 중이거나 뭐 행방불명 돼버렸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소유권의 기속이, 그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누구 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불분명하다. 요래, 지문에 요래 나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도 거기 나오니까.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나오거들랑 사용자. 원칙은 누군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 하나만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하면은 사용자. 알았죠? 좀 이따 시험 봅니다. 알죠? 응? 그것도 저 책 보고 또 풀으러 가는데도 또 다 몇 개 안 나오고. 자, 아니, 책 보고 풀면 됩니다. 네 사람이잖아, 네 사람. 가나마 책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모르겠지만 책 보세요. 네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 공유 재산. 세금 누가 내야 되죠? 예, 각자, 각자. 그건 누구라 한다? 지분권자. 지분권자. 그죠? 이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 돌아가셨다. 상속. 그건 상속인이 내야 되는데,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다, 아직까지. 재산 분배가 안 됐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주된 상속.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내는데 이 주된 상속자 누구죠?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말하면 엄마, 엄마.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죠? 자식 똑같잖아. 그럼 누구? 연장자, 나이 순서. 그리고 맡긴 재산이 있습니다. 신탁 재산, 그죠? 위탁자가 수탁 재산 맡겨놨다. 누가 낸다 그랬죠? 예. 네. 3년 전부터 이 사람 낸다 그랬죠? 그죠? 수탁자. 이유는 제가 생략할게요. 수탁자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중재산이 있다. 그죠? 종중재산. 문중재산 누가 내고? 바로 종선. 공부상 그 대표자. 공부상의 공부상 소유자이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기관과 세종시와 세종시의 땅을, 세종시 소유 땅을, 그죠? 국유지를 내가 분할 받았다. 국가 소유 토지를 분할, 요 연부, 매매 계약을 연부 2년 이상 분할 지급 조건입니다. 그죠?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다. 무상. 그럼 쓰는 사람이 세금 내라. 그 사람 누구라 그랬죠? 그렇지. 매수 계약자. 알았죠? 매수 계약자.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 매수, 국가는 매도 계약자. 사는 사람 매수잖아. 그죠? 반드시 국가 연부 무상 들어가야 되는, 여기 유상이면 아닙니다. 알겠죠? 유상은 국가가 내야 되죠. 국가는 비과세. 그죠? 국가, 요건 유상, 조심해야 돼요. 무상, 국가, 연부, 무상. 알았죠? 무상. 채비자는 누가 내죠? 그렇지. 사업 시행자. 끝났다, 그죠? 많지만은,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잖아, 그죠? 납세의무자. 뭐, 내용, 알겠죠? 그죠? 안 틀리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과표가 나왔다고요. 과표가 뭐고? 이거 과표. 집값, 주택값, 가격. 알겠죠? 그 재산의 가액이다. 어, 우리가 재산 가액이다. 알았죠? 재산 가액, 값. 알았죠? 그 재산 가액인데, 요 가액은 그러면은, 실지 말하자면은, 시가, 실거래가로 할까? 아니면은, 시가 표준액일까요? 예, 이건 할 수 없잖아, 그죠?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을 한다. 알았죠? 요건 정해놨잖아, 정부에서. 그죠? 시가 표준을 하는데, 요걸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몇 프로? 예, 60%. 건물은 몇 프로? 70%. 선박은 몇 프로? 100%. 항공기도 100%. 토지는 70%. 이거는 100%니까 뭐, 1이니까 할 거 없잖아요. 없다 하면 돼.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 말하죠? 그렇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했다. 그래, 문제, 자, 보세요. 문제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재산세 과세 표준 시가 표준에다 곱하기 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알았죠? 요 말이 반이 나와야 돼. 요거 빠져가지고 묻는 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시가 표준을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선박과 항공기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요걸 하는 거 맞지? 선박과 항공기는 100%니까. 그렇죠? 주택과 건축물과 토지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선박과 항공기 이게 없잖아. 없으니까 시가 표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요거만 있으면. 그렇죠? 시가 표준이. 선박의 시가 표준이. 선박의 시가 뭐, 어떻게 정하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의 말하면 톤수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정하는 거고, 자, 기억해야 되는 주택의 시가 표준은 뭐죠?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건축물도 몰라도 되고, 토지는 뭐라 했다? 개별 공시지가. 알겠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그 기준가액에다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와 위치와 장가율과 가감사를 특례 예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하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과표 끝났습니다. 그럼 과표 조심할게. 요거. 알았죠? 요 말. 다음 이제 세율이 왔다 그죠? 세율 하면 자 보세요. 주택과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와 토지인데 요 주택의 세율 요거는 0.1에서 0.4. 건축물은 0.25, 선박은 0.3, 항공기도 0.3. 요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따로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택 부분 요거 암기, 요거는 좀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0.1에서 0.4.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 나올 수는 있겠지, 그죠? 근데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거. 알겠죠?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알았죠? 요거. 요걸 우리는 재산세의 표준 세율을 한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걸 뭐라 하죠? 중과세율. 세 가지. 알았죠? 사치성 재산, 뭐더라? 별, 골, 오, 선, 주. 수도권의 공장, 신설, 정설. 알았죠?
공장 신정설 시지역, 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요거 중과사겠다. 요게 중과사다. 별장 몇 프로? 아닌데, 그건 취득세에서 나오는 거고. 4%, 4%, 4%, 5%, 요거는? 예, 요 중과세 없습니다. 알겠죠? 고급주택은. 왜냐하면은 6억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알겠죠? 요거 몇 프로? 4%, 요것도 4%, 요것도 4%, 요거는 몇 프로? 5%. 이거는 왜 5% 올리냐가 아니고, 원래 5%인데, 이거 1% 내려준 겁니다. 원래. 알겠죠? 원래 다 5%였는데, 요걸 1%씩 내려갔다. 그래서 4% 되었고, 선물 그대로 좋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0.1에서 0.1. 요게 또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 잘 내겠죠, 그죠? 그죠? 당연히. 고급주택은 4% 아닙니다. 알겠죠? 0.1에서 0.4. 고급주택은 0.1에서 0.4. 그럼 이 주택은, 여기서는 모든 주택은 0.1, 0.4다. 재산세는. 알았죠? 요거 하나. 조심. 이런 건 아마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알아놔야 되지, 그죠? 수도권에 공장 신정서를 했다. 요거는 5년간 5배. 알았죠? 5년간 5배를 중과세하고, 요거는 시지역, 주거지역 있는 건 몇 배? 2배 중과세한다. 2배. 알았죠? 2배. 요게 물건이 뭐죠? 공장이잖아. 공장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 어느 거죠? 이거잖아. 0.25에 5배니까 얼마? 1.25, 요 두 배면 얼마? 0.5. 그렇죠? 요게 끝 세율. 요건 잘, 자주 나오고, 요거. 1번. 이거는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가끔 나오고. 비과세 자체도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문제 잘 안 냅니다. 알겠죠? 또 아닌데 하나 또 체감하면 안 되고. 가끔 봐야지. 알겠죠? 또 안 나온다 하는 게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거하고 이걸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거는 놓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좀 해야 되잖아. 알겠죠? 그죠? 어느 중요하다 하는 걸 딱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게 있잖아. 그걸 딱 보면서 핵심되는 거 알겠죠? 그죠? 기본적인 걸 우리가 딱 익혀있으면 점수를 충분히 따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걸 과세 안 한다. 그죠? 임시 건물 이런 거 과세 안 하겠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알겠죠? 임시 건물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임시 건물이 있죠. 그리고 이 선박 중에서 소형 선박이 있죠. 조그만 배 같은 거 공익용 불 끄는 배 있죠. 그죠? 불 끌어 다니는 배. 불 끄는 차는 소방차잖아. 배는 소방선 이런 거. 사람 물에 빠지면은 구조하는 게 있잖아. 그죠? 구조선 뭐 전마선 이런 거. 이런 과세 안 한다. 알았죠? 네 번째는 금년 중에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철거 예정돼 있는 건축물. 금년 중에 이건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철거 예정. 내년에 철거한다. 올해는 내야지. 그죠? 내년에 올해 철거해야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무슨 알겠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사찰림, 동유림. 군사, 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뭐, 그죠? 여기에 이제 토지인데, 전, 답, 대지. 요거는 제외. 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죠? 전답 과수원, 요거는 제외. 그거는 뭐 한다? 과세한다 말이죠. 요런 게 비과세다. 자, 마지막 이제 부가징수. 날짜는 언제? 6월 1일. 납기는 언제? 또 하나 언제? 7월달 내는 건 뭐? 주택의 2분의 1씩, 그죠?
또 뭐 있더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여기는 뭐 토지. 요거는 7월달, 9월달. 이건 고에서 발부되잖아, 그죠? 그럼 고에서는 발부 요거 언제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되고. 알았죠? 연화까지 세금 안 냈다? 그럼 뭐가 된다? 가상금 3%. 그죠? 중가상금 얼마? 0.75. 알았죠? 그러면은 요거,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 기본 알면은 끝나버리고. 그럼 요거 나누어 내는데, 얼마 이하면은, 얼마 이하면은 일시에 부과한다. 얼마?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면 돈이 안 크잖아, 그죠?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요게 시험에 100만원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들었으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틀린다니까? 왜냐면, 안 봤으면 모르잖아, 그죠? 잊어버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개만 더 보세요. 요게 뭐 있느냐? 여기에 재산세 특징 이익이 있다, 그죠? 물납과 분납이 있고, 또 하나가 상한제가 있다. 상한제. 그죠? 두 가지.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네, 1000만 원. 분납 얼마? 예? 네? 아, 공부를 더 많이 하셨나. 헷갈리는 자꾸. 종부세가 250. 재산세는 500. 알겠죠? 나중에 이제 그 표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하나 내가 만들어 드리니까, 지난주에 만들어 드렸는데. 있잖아, 그죠? 하나, 내가 왜 하나 해드릴, 하나 드렸는데, 왜? 왜 드렸는데? 요약별로 해가지고. 드리죠, 그죠? 요즘에 받은 거 있잖아. 아, 하나 달라 하세요, 나중에 사무실에. 분납 기간을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그죠? 두 달. 알죠? 두 달. 요거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할 수 있다, 그죠? 요거 조심할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요 규정인데, 그럼 500만원 초과하면은 전부 우리가 나누어 다 분납할 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 그죠? 분납 금액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다. 그죠? 1000만 원 이하다. 1000만 원 이하라면은 얼마, 요건 얼마만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가 있다. 그죠? 1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요거. 요것도 알아야 되지만, 요것도 잘해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700만 원이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200만 원만.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그죠? 1600만 원이라면은,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8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50%. 1000만 원 넘으면 50%. 1000만 원 안 되면은 15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그죠? 여기죠. 상한제는 50%. 기본에 50%입니다.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만약에 내가 세금 100만 원 냈다. 올해 만약에 계산이 2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 얼마 내면 될까요? 150만 원 내면 된다. 그죠? 한도가. 그런데 단 주택인 경우는 따르기. 주택. 그죠? 요거는 주택가액이 3억 이하는 몇 프로? 5%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는 10%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그래, 이제 토지 건물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50%인데, 주택인 경우는 별도에 두고 있다. 그죠? 요렇게. 알겠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그리고 재산세에는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죠? 부가세가 여기 20%,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기되죠, 그죠? 요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변기된다. 함께 징수하는 거.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끝났습니다. 여기 재산세.
물론 이거 남았죠. 토지. 토지 부분 따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토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별도가 있고 또 뭐 있죠? 종합 있잖아. 그죠? 종합 합사. 요거 따로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요거다. 그죠? 자산세. 또 하나 자. 주택이 있다. 그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주택이다. 그죠? 집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 세 채. 요게 1억짜리, 요거는 2억짜리, 3억짜리입니다. 이걸 합산해서 6억에 대해서 요래 세금 부과할까요? 따로따로 할까요? 주택은 따로따로. 알겠죠?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따로따로 할 사람. 요걸 안 합니다. 알겠죠? 안 하는데, 토지는, 토지를 만약에 요게 1억짜리 가지고 있고, 요게 2억짜리 가지고 있고, 3억짜리 가지고, 토지는 어떻게 한다? 6억 요래 합산과세 한다. 그죠? 원칙이. 합산. 토지는. 재산세, 주택은 따로따로 한다. 알겠죠? 주택별로, 물건별로 한다. 물건별로. 알았죠? 물건별로. 토지는 뭐하고? 합산. 합산이 원칙이다. 알겠죠? 시군구별로 합산한다. 이겁니다. 시군세니까. 그죠? 시군구별로. 종부세는? 전국을 합산하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전국 합산. 알았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책, 교재. 64조. 제 위에 보세요. 출제 경영. 전부 세 문제씩이잖아. 그죠? 응? 딱 세 문제. 토지가 아예 안 했습니다. 토지. 그 뭐, 이제, 개념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과세 대상, 뭐, 알겠고. 토지. 건축물. 여기 오른쪽 보세요. 주택. 그 주택의 안에 내용들. 그, 경계가 명백하지,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다 면적이 몇 배? 10배, 그죠? 한동 하는 거는 101동, 아파트 101동, 주상복합. 알겠죠? 1층은 상가, 2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 그냥 따로따로 한다, 그죠? 중요한 거는 니언이 항구, 한 채. 한 채의 건물에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거용이다. 그 주거용이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 50% 이상이죠, 그죠?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을 본다, 그죠? 그 다음 넘기세요. 기장이 그 토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은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 주 보면은 71조. 납세 의무자 71페이지.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소유자, 이 사람 원칙, 신고를 안 했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면은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그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국가, 연부, 무상 나왔다. 매수계약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그거만 쭉 있잖아. 그죠? 예. 넘기세요. 넘어가서. 비과세 나와 있네. 5번에 보면 비과세다. 그죠? 비과세 이거 했잖아. 그죠? 1번. 국가에 대한 국가 소유 비과세. 용도. 아래 보면은. 용도. 그죠?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다,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군사, 기지, 통제, 보호구역에 관한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 한다? 과세한다. 그리고 최종님, 시험님, 자연보존지원에는 임야, 백두대간 내에 있는 임야, 임시건물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 다음 7번에 철거명령 받은 거 비과세. 다음 내려가서 그 6번에 보니까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나왔네, 그죠?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몇 프로? 70%다. 됐죠? 넘기세요. 그 이제 재산세는 전부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율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
74쪽에 세율이 좀 나와 있죠. 그 안결 필요 없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이 내용. 요걸 그냥 뭐 해놨잖아. 그죠? 그거 똑같은 거다. 알았죠? 예. 다음에는 75쪽에,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도시 지역분 하는 거. 나중에 제가 문제를 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요거 잠깐 말씀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건물분, 토지분, 거기에 나오는 도시 지역분, 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재산세가 뭐냐 하면은, 예. 이게 원래 그죠. 이게 재산세예요. 건물. 요게 원래 재산세고. 이 땅 있잖아요. 이 땅. 마당. 이게 원래는 종합 토지세였거든요. 종합 토지세. 알겠죠? 이래 돼 있다가, 요게 2004년까지였지. 그 2005년에 들어서면서 요게 없어지고, 요게 통합되고 이래요. 그죠? 요래 몽땅 과세했다. 요렇게. 요걸 뭐라 부른다? 개별 주택 가격. 알겠죠? 그래 이제 요거는 그때는 이제 7월 달에 부과했거든요. 7월 16일부터 31일. 요게 원래 10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월 달에 하다가 요걸 통합해 버렸잖아. 그죠? 몽땅 징수하니까 부담되잖아. 우리 따로 나눠지. 요거는 7월 달에 내고 마당은 10월 달에 내다가 그죠? 요걸 한목에 징수하니까, 그래서 나눠준 거죠. 반반씩 이렇게. 반반. 알겠죠? 이때 막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금액이 두 번 나왔거든.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 그 이제 홍보를 해도. 왜냐하면, 요때 나왔던 금액이 뭐 13만 2,530원 나왔는데, 요때도 13만 2,530원 또 나왔거든. 똑같이. 그니, 잡아 나온 거 아니냐. 이래가 막 그 항의 전화 왔는데, 그니 실제 이거였지. 반반씩 이렇게. 응? 네, 이래 나왔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한 몇 년 가니까, 이제, 주민들 이제 홍보가 되니까 괜찮았고, 처음에는 막 그때 불이 났습니다. 전화통. 실제 그랬어요. 요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 2005년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뭐냐? 토지분 재산세. 원래 이게 이제 건물분이잖아. 그죠? 있었고. 알겠죠? 요게 뭐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요게 또, 요건 2011년에 없어지고, 요게 요리 들어왔어요. 11년에 없어지거나 들어오고 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8년 지났는데. 한 번도. 응? 알았죠?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니까. 응? 요거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던 거. 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지는 않았고, 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게 들어간 게 뭐다? 도시 지역분 재산세. 그, 이제 혹시 이름에, 이제, 시험 문제, 그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재산세 나오더라도, 그냥 재산세다. 그러면 알면 돼. 재산세다. 알겠죠? 그 말만 알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하는 한꺼번에 징수한다. 그죠? 됐고. 뭐 물건 소재지다. 그죠? 아래 보니까 지방교육세 있고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일 아래 보세요. 요거 나와 있네.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그죠? 한도는 얼마? 50%, 3억 이하는 몇 프로?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잖아. 그죠? 100분의 105, 5% 이야기입니다. 그죠? 알았죠? 다음 오른쪽에 77쪽에 신고입니다. 아까 우리 이런 거잖아. 그죠? 6월 1일부터 며칠 내에 10일 내에 요 사이에 뭐 신고할 사항들 있으면 신고해라 합니다. 그런 신고 사항인데 이 의무라는 거는 강제 의무가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가산세는 없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과세권자가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래 가산금 요날 세금 안 냈다. 뭐가 붙는다. 가산 붙죠. 그죠? 몇 프로 기억하세요? 몇 프로? 3%. 또 안 내면 몇 프로? 0.75%. 그건 이제 만분의 75 해놨네요. 그죠? 0.75. 알겠죠? 0.75.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입니다. 예. 가산금은 몇 프로 붙고? 3%. 그걸 뭐라 하죠? 중가산금. 0.75. 요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예, 최대 몇 개월? 60개월. 요거는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 보는다. 그죠? 78쪽에 물납과 분납. 물납 나왔네요. 그죠? 물납. 뭐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천만 원 초과할 때 부동산 관할 구역에 있는 안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러면은 그 허가는 5일 내에 서면 통지 준다. 그죠? 아래 물납 부동산의 평가 기준은 뭐라 그랬죠? 시가 표준액. 알았죠? 시가는, 여기 시가는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단, 기업, 뭐, 경매나, 공매나, 그죠?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격대 등은, 요런 걸 인증해 준다 그랬죠? 아래 보면은 분납이 나와 있죠? 500만원 초과하면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 분납할 금액은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50% 이하. 그죠? 분납 금액. 다음, 오른쪽에, 물납, 분납 범위와 방법. 뭐, 이거는 필요 없겠다. 그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재산세, 대장의 빚이. 그럼 우리가 할 일 아니죠. 그죠? 과세 대상의 빚은 우리 할 일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 목적세 하는 거는 이제 조세 총론에 가서 나오니까 이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상 재산세 요 부분은 끝났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과세 대상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바, 항공기, 토지. 원칙은 누구다?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사용자. 그리고 공유재산은 누가 되고?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착재산은 수탁자. 존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국가운용부상 매수계약자. 채비지 사업시행자. 재산의 그 과표는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세율 얼마? 0.1에서 0.4. 4단계. 알았죠? 4단계다. 그리고 요거, 별골 오는 4%, 고급 선방은 5%. 고급 주택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알겠죠? 요거. 요거는 4%, 요거 5%, 주택은 0.1에서 0.4다. 공장 신청서는 5년간 5배, 시지역 주거지역은 2배다. 그 부가징수, 요거, 그죠? 요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물건 소재지입니다. 알겠죠? 물건 소재지. 요거 주택 반반씩,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토지는 9월달이다. 요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한다. 물납과 분납. 요 물납은 1000만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분납은 500만원 초과할 때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요 분납 금액은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고 1000만원 초과하면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한제 50%인데 주택은 3억 이하는 5%. 작년에 냈던 세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100만원 내었다면 올해 얼마 내면 되죠? 105만원. 그죠? 6억 이하는 작년에 100만원 내었다면 올해 얼마? 110만원. 작년에 100만원 내면 6억 초과 얼마? 130만원까지. 알겠죠? 여기 상한제. 예, 재산세 다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토지할게요.